우와 깔고 그다음에 통 있는 거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건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소랑 문구점에서 산 것들 보여드릴게요. 통은 제일 잘 산 것 같아. 키키키키오 베키! 오늘도 포장을 해보면 스티커들 모아놓은 것들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오늘은 탑로더는 안 꾸미고 택배가 들어와서 주문을 먼저 해결을 할게요. 요 포장해볼게요. 아, 예쁜 거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엄마다! 한순간 내게 빠져버렸어. 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박스네 이거? 오셨어요? 어! 거기 있었네! 두무송통 한참 찾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포장하겠다고. 사진이 그렇게 좋냐? 좋아할 수도 있죠. 애들 다 모아요. 내일까지 독후감 내라던데? 책 다 읽었어? 그걸 먼저 해놔야 마음이 편하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독후감 다 쓰고 해. 네. 아우, 사춘기 너무 말 안 들어. 오케이!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은 책 읽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제가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포장을 후다닥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깔아주고 일단 세팅 해볼게요. 두무송 카카드 저번에 여기 앨범 안에 있는 요거 궁금하신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버 스위치 앨범인데 여기 요거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펴보면 된 거거든요. 이거를 방에다가 붙여볼게요. 벽지에다가 붙일 때는 마테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럼 엄마한테 혼나서. 아, 나 안 붙을 것 같다? 사춘기 되기 전에 걸으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난 또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응. 아우, 애 키우기 힘들어. 근심이야, 근심. 또 너무 뭐라고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응. 그래, 응. 그래, 또 전화해, 응. 내가 너무 뭐라고 했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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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렇게 붙였고, 이건 그렇고, 오늘은 일단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탑구 해놓은 거랑 포장할 거예요. 이거 포장하려다 놓은 거 있잖아요. 댓글 달리기 전에 촬영해 놓은 거라서 몰랐어요. 다음부터 슬리브에 인덱스 꼭 붙일게요. 누구 사진으로 할까 고민 좀 해보고요. 가을 선배. 그냥 다이소에서 샀어요. 키치한 느낌으로 하기 전에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 색깔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렇게, 요렇게만 포장된 거. 포장. 빨간색이랑 보라색 써봤고. 일단, 요 색깔? 이런 비닐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두 개 갈 거거든요. 이거 다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건 쿠팡. 이거랑 이것도 넣어줄까?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아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맛있더라. 껍질이 이렇게 까져. 이거 진짜 통, 이거 잘 한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근데 편지를 써서 줄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때 진짜 몰랐어요. 다음엔 포카 예쁘게 넣어서 포장해 볼게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는 사랑.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거 예뻐가지고 우와 이대로 보냅니다. 다음엔 뉴진스도 지금 주문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청 귀여워. 예뻐서 눈물 남. 비키야? 큰일 났다! 네? 복숭아 먹고 해. 아, 맛있다. 네. 오니? 아니요, 전혀요. 자, 여기다 놓을게. 응? 잘 먹겠습니다. 책 다 읽었어? 네, 읽고 있어요. 뭐야, 저건 포장하고 있어 또? 아니요. 네. 아, 네. 아니. 주문 들어와서. 그래, 잘했어. 네. 독후감 쓰고 또 놀아.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니? 예. 정말요? 웬일이세요, 엄마? 알아서 잘해. 엄마는 비키 믿어. 네. 엄마가 웬일이시지? 저 오늘도 신나게 엄마 몰래 포장개하기 대성공! 아휴, 참아야지. 부모 된 값이지 뭐 이게.